자, 지금 다들 종이를 한 장씩 받으실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는 절대 다른 사람을 보여주면 안 되고요. 네네. 자기 각자 혼자서만 봐야 되고요. 이게 그렇죠. 승전이에요. 이렇게 세 명, 이렇게 세 명. 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영재 씨가 뭐 거기에 종이에 뭐 카메라가 적혀 있다. 네. 그럼 영재 씨가 그걸 그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네. 나머지 두 분이 영재 씨가 그린 그림을 보고 이게 어떤 그림인지를 맞춰주시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네. 네. 뭐야 이게? 난 이거 너무 어려운데? 이거 어렵다. 좀 많이 어려운데? 너도 어려운데? 아 나 진짜 그림 진짜 못 그리는데 큰일 났네. 아 이거 맞출 수 있나? 뭐야 이거? 모르겠어요? 이거 진짜 어려워. 문제가 너무 어려운데 이거? 저쪽부터 저부터 할까요? 네. 제가 내쯤은 말한 것 같습니다. 저 근데 저 단순하게 생각하세요. 저도 젤로 씨, 종업 씨, 할게요. 하나, 둘, 셋. 뭐야? 저게 뭐야? 퇴적식이죠. 퇴적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뭐야, 저게? 이게 손이고 이게 발이지 않을까요? 이렇게 하고 있어요, 발을. 퇴적식. 정답. 발 마사지. 달라. 세족식이랑 다르죠. 세족식은 물 물러주는 거죠. 땡. 아까 세족식해서 그래. 이제 할까요? 저. 네. 근데 잠깐 누구 인물을 맞추면 돼요? 어! 메이저. 아. 메이저 아닌데. 아니야 메이저. 화살표가 있네요. 화살표. 예, 지금 턱이 두 개야. 누구 닮지 않았어? 정답하세요. 메이저. 정답! 안녕하세요. 자, 우리 1점 땄죠. 종업 제 차례인가요? 네. 짜잔. 저건 뭐죠? 근데 약간 몇 개가 떠올라요. 뭔지는 알겠는데. 약간 포켓몬스터 만화용이 떠올라요. 이게 샌드위치인지 햄버거인지 뭐 밥버거? 아 이게 너무 그 하는데 뭔가 디테일하게 들어가진 않을 것 같은데. 또 동그라미 뭐야? 연어알인가? 정답은? 하나 둘 셋. 밥버거. 라이스버거. 와! 대박이다! 와! 대박이다! 라이스버거도 맞나요? 아, 네, 뭘 맞춰야 돼? 저는 네, 단순하게 생각하십니다. 한 글자. 아, 시작! 인물. 대발. 물. 징. 오리. 베이징 오리! 아, 베이징 덕. 아! 정답! 베이징 덕. 자, 마지막. 저는 인물화 합니다. 네, 제가 떠오르는 건 둘 중에 하나예요. 인물화입니다, 인물. 이게 인물화. 겨우 인물만 처음 보세요. 볼 때 약간 멘붕 왔거든요. 인물만 보세요. 멘붕한데. 뭐예요, 이 머리가 갓난아기의 그 머리를 뜻하는 것 같고, 여기 하트가 이제 뭔가를 이제 좋아하는 듯한 느낌인 것 같고. 이건 뭐야? 좀 그리다 말았어요. 하나, 둘, 셋. 베이비? 베이비? 베이비. 베이비? 댓글입니까? 저는 드라마입니다. 아, 뭐 그렇게 말하면 돼요? 아, 그래요? 근데 좀. 다시 그리세요. 이미 드렸는데 뭐. 빨리. 자, 하나, 둘, 셋. 대양의 외! 아, 이거 무슨 반칙이지? 이거 틀린 걸로 해주세요. 아, 네. 근데 이거는 알 수 있지 않냐? 너도 맞출? 태양의 후예. 해병대라고 할 것 같은데. 아니 드라마라고 안 들었으면 헷갈릴만해. 그래도 우리 이겼다. 아, 그래도 이겼네? 그럼 그냥 1점 주세요. 아니야, 주는 김에 확실히 이겨. 100점 드리지. 이기는 김에 확실히 이겨. 오, 좋대요? 이거 벌칙 아니죠? 다진 마늘 있는 거 아니죠? 막내 아팠다 와. 아니 우승팀한테 드리. 아 그래요? 저희 셋이 가진데. 네. 빨리. 아 아쉽네요. 행복해. 아, 이게 느껴지지도 않는데 매출이야 같은데? 아니다. 아니구나. 족발 느낌. 오 멋있는데? 와. 시시해 한번 마무리합시다. 하나 둘 셋. 시시해.